되게 논리적인 악플을 다는 분도 계세요. 이건 좀 고쳐보자. 멘붕이 올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팬카페로 가서 힐링 받고 다시 악플 읽고 힐링 받고. 항상 멤버들이 스케줄 나가면 저 혼자 집 숙소에서 이렇게 멍 때리고 멤버들 라디오 막 듣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나도 기회를 주면 할 수 있는데 나도 나한테 기회가 한 번만 오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년간 그러다 보니까 그 간절함, 또 제 교통사고도 났잖아요. 그래서 또 활동도 쉬었고 하고 싶은 욕망만 있고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다 보니까 진짜 막 보여준다, 기회가 오면 내가 진짜 해낸다, 이런 그런 파이팅 넘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안에서 부글부글 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기회가 와도 좀 되게 고민 없이 도전했던 것 같고, 고민 없이 도전하면서 내 모든 걸 다 쏟았던 것 같고, 후회 없이 도전하고 만약에 실패한다면 미련 없이 끝내고, 그런 게 좋은 거고 저는 그렇게 사실 살아왔던 것 같아요. 도전해보고 안 되면 패스. 사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진짜 준비된 사람이 뭐 기회가 왔을 때 잡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왜냐면 뭐 어떤 기회가 올 줄 알고 준비를 해요. 뭐 나한테 갑자기 무슨 영화 배우기 갑자기 올 거를 예상해서 제가 혼자 영화 연습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영화 연기 연습을. 이제 예능 같은 경우도 예능을 연습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갑자기 웃길 수도 없고. 그래서 수많은 다른 예능인 분들의 방송을 모니터를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계속 돌려보면서 이 다음에는 어떤 멘트가 나오는지에 대한 것도 그때는 다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많은 예능인들 모니터를 하고, 그렇게 좀 센스를 키우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고, 준비를 미리 해놓을 순 없으니 기회가 왔을 때 어쨌든 무조건 부딪히고 진짜 나중에 후회 없도록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진짜 힘들었고, 뮤지컬도 처음에는 욕도 진짜 많이 먹었고, 사실 저도 연습실 진짜 안 나가고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나가면 또 욕먹겠지. 또 다른 저 몇십 명의, 3, 40명의 배우들이 쟤 저것밖에 못하는데 무슨 뮤지컬이야 이런 생각을 하겠지라고 혼자 막 하면서도,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해보자. 일단 어쨌든 내가 도장 찍었고 하기로 마음을 먹은 이 마당에 어설프게 하고 싶진 않다라는 생각으로. 예능도 마찬가지로, 예능도 저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 아마 젊은 분들은, 어린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랑 동년배 30, 40대 분들이라면 제가 그때 얼마나 욕 먹었는지를 아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전 뭐만 하면 욕 먹었어요. 진짜 그때 그 100개의 댓글이 있다면 95개가 악플이었는데 그거 그냥 봤어요. 어쨌든 그래, 이것도 대중의 의견이니까 그걸 그냥 다 보면서 이 중에는 진짜 말도 안 되게 그냥 무조건 악플을 다는 사람도 있지만 되게 논리적인 악플을 다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좀 이유가 있는 악플. 그럼 그런 것들은 이거는 좀 고쳐보자. 근데 그런 악플을 보다 보면 사람이 정신이 멘붕이 올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팬카페로 가서 약간 힐링 받고 다시 악플 읽고 힐링 받고, 약간 좀 변태 같을 수도 있지만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처음에 95개에서 막 80개, 50개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점점 더 좋은 글이 많아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보통 뭐 친구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새로운 도전에서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진짜 나를 걱정해준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좀 조언도 좀 많이 받고. 그러니까 계속 혼자 이겨내려고 하면 사실 인생이라는 게 너무 험난한 길인데 혼자서 이겨내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위로도 정말 필요할 때가 있고 도움도 굉장히 필요할 때가 있고, 어쨌든 주변 사람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혼자서 그냥 도끼만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해봐 이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정말 본인이 그 분야의 천재,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 도움을 받는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음악이 어쨌든 업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뭐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내가 좋은 음악 하면 되지. 내가 행복하려고 음악 하는 건데 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나 혼자 음악 하려면 내가 혼자 집에서 노래 만들고 나 혼자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대중들에게 평가받고 들려드리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냥 마냥 즐길 수만은 없게 된 생각이 그렇게 바뀌게 됐어요. 아,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더 이상 즐길 수 없게 됐다라는 게 좀 슬픈 것 같다. 요즘 우리 2030 세대들이 너무 힘들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냥 어차피 미래에 꿈도 못 꾸는 김에 그냥 막 살자.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다 쓰고 야, 어차피 미래가 밝지 않을 건데 왜 노력을 해야 돼? 왜 저축을 해야 돼? 왜 재테크를 해?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제가 좀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좀 더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청년들이 꿈을 꾸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이 와야 하는데 그렇게 꿈을 못 꾸는 뭔가 요즘에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깝지만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하루를 의미 있게 사셔서 나중에 나이가 더 들어 40대, 50대가 됐을 때 아, 내가 왜 그때 왜 그렇게 막 살았지? 라는 후회를 하지 않으셨으면 지금 청춘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